넌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뉴스에 잡힌 거 보고 나온 거예요. 살다가 그런 미친놈은 진짜 처음 봤거든요. 딱히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뾰족뾰족하게 새붙이 달린 가죽 장갑을 끼고서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머리부터 얼굴이며 온몸에 긁히고 찔려서 피나고 아프고 아프다고 울어도 그만하라고 붙잡아도 계속하는 거예요. 그러다 그만 죽은 것 같았어요. 그런데 그 악마 같은 놈이 막 웃더라고요. 그 상황에서. 그래서 그 놈이 누군데? 안태규? 현지수지. 안태규입니까? 아니요. 백민호예요. 백민호가 수아 때려서 죽였어요. 진짜로 백민호가 확실해? 네. 이제 됐죠? 여기 또 올 일 없는 거죠? 뭐? 솔직히 그날 얘기 또 하는 거 너무 끔찍하고요. 더 이상 엮이기도 싫어요.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, 넌. 뭐가요? 그날 밤 재수 없었으면 네가 죽을 수도 있었어. 너 대신 수아가 죽은 거란 생각은 1도 안 드니? 그래서요, 뭐 내가 수아 대신 죽기라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? 신고 왜 안 했어? 수아, 아무도 없는 국도변에서 추위에 떨다가 죽었어. 네가 호텔에서 도망쳤을 때 신고 전화라도 한 통 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고, 수아.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입 닫고 있었어? 수아가 억울하게 죽든 말든 넌 살았으니까 됐다 이거야? 수아 할머니 있는 거 몰랐니? 수아 할머니가 걔 없어지고 나서 얼마나 찾았을지 생각 안 해봤어?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었냐고 너네!